안녕하세요, 희주입니다. 자, 오늘은 피드그로우 시간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 대망의 그 녀석이 찾아왔습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뚜둥 크로노사우루스입니다. 와! 지난번에 요 도마뱀 친구 아이기아로사우루스를 플레이했었는데 좀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. 오늘은 묵직한 녀석을 준비해왔어요. 바로 크로노사우루스입니다. 일단 가격은 200원이고요 스탯을 한번 살펴봅시다. 체력이 무려 924? 와, 뭐야, 잠깐만. 그러면은, 지금 약간 그 범고래 라인인 것 같거든요? 범고래랑 비교를 해봅시다. 범고래는 체력이 277에 데미지가 41밖에 안 됐는데? 체력은 뭐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고, 데미지도 2배가 차이가 나거든요? 아, 대신에 얘가 가속도가 겁나 느리네. 보시면은 맥스 스피드, 최대 스피드가 초속 14m고요. 범고래는 초속 16m. 뭔가 거리가 벌어졌을 때 쫓아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패시브를 살펴보시면은 홀드. 오래 모을 수 있다는 그런 거 같거든요. 이거 패시브 새로 생긴 건가? 못 본 거 같은데. 악어를 닮은 크로노사우루스 최강으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봅시다. Let's go. 와, 왔다 요. 잠깐만, 얘 왜 이렇게 등치가 커? 굉장히 악어를 닮았어요. 와, 입 벌어지는 크기 보세요. 이거 그냥 한번 물면은 자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묵직함입니다. 아, 이거 200골드를 모으는데 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돈만 좀 치트를 썼습니다. 속도도 느린 느낌이 아니야. 기본적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이 정도면. 일단 모사사우루스 같이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. 자, 1렙부터 어마무시한 무용을 자랑하는 크로노사우루스입니다. 와, 이거 뭐 물리면은 숨도 못 쉬겠는데? 아, 잠깐만, 얘도 아 공룡이라서 그런지 숨을 쉬어줘야 되네. 이것도 귀찮은 생물이구만. 어우, 근데 이 또 크로노사우루스가 한때 그 약간 바다의 제왕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 크로노사우루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 친구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어떤 공룡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. 자, 일단은 오늘은 시원시원하게 싹 다 잡아먹겠습니다. 티타니크티스부터 물어 제껴 물어. 야, 티타니크티스 확실히 앞에가 딱딱해가지고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간다. 자, 그렇다면은 뒤를 돌아. 뒤돌아. 아야. 야, 잠깐, 처음부터 얘를 건드린 건 아니었나? 아파 아파. 잠깐만, 설마 너한테 지니? 아야. 나 좀 놔줘. 놔! 뭐란 말이야? 놔라 이 자식아. 거의 지금 머리는 먹혔어요 저. 너는 한 입에 못 삼키면 나 다 먹잖아. 잠깐만, 나 숨이 딸린다. 야, 이거 놔봐. 이거 놔봐. 나 숨 딸려. 야! 오케이. 아우. 근데 이게 확실히 패치 이후로 덩치 큰 물고기들이 레벨업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. 원래 같았으면 티타니크티스 한 마리 잡았으면 분명히 레벨업 했을 거거든요? 지금 이제 레벨업을 안 하잖아. 제가 약간 이렇게 바다의 제왕처럼 돌아다니면서 애들 막 잡아먹고 다니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. 아, 여기가 고래상어존이구나. 고래상어 일로 오세요. 오세요. 허이 허이. 티꺼머니 물리면 답도 없어요 이 친구야. 데미지는 현재 1렙에 한 100 정도 나오네요. 잠깐만,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, 어, 그걸 스틸해가? 정신 못 차렸지. 너 나 한 입에 못 삼키면 답 없어. 그러게, 내 먹이 건들 걸 건드려야지. 허허, 범고래. 가격은 얘가 50원 더 비싸거든요, 사실. 정면으로 떴을 때 제가 체력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이길 것 같거든요. 앙, 범고래 띠, 잘 가세요. 냠, 어우 맛있어. 아, 이게 문제네. 가속도가 느려가지고 저런 몸 빠른 애들이 도망치면은 잡을 수가 없어. 이리 와. 아우, 아우, 거의 뭐 지금 통과제리급인데. 오케이, 감히 뒤를 봐. 뒤를 보여? 뒤를 보이면 안 되죠, 자식아.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, 모사사우루스 미니 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와우, 진짜 근데 좀 생긴 게 약간 악어 닮긴 했다. 이게 약간 악어 조상인가요? 자,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로 프로그나토돈 이 녀석 구역을 제가 잡아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허, 백상아리, 너부터 한번 처리해보자. 그래,
3랩 크로노랑 백상아리랑 맞짱 뜨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물어봐, 물어 제껴봐. 야 잠깐, 너 또 좀 많이 아픈데? 좀 너 또 좀 많이 아프는구나. 와, 오, 야 역시나 방심할 상대는 아니네요. 자 일단은 몇 랩 정도 찍으면은 프로그나토돈이랑 한번 비벼볼 수 있을까요? 근데 컨트롤만 잘하면은 프로그나토돈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그렇지. 별것도 아니게 까불고 있어. 프로그나토돈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? 나 크로노사우루스가 왔다. 잠깐만. 쟤는 아니야. 쟤는 아니야. 쟤는 아니야 아직. 어? 저봐 저봐. 으이그. 동네 북이야 동네 북. 어? 그냥 메갈로드한테 쌈싸먹힌 거 봐. 물어 제껴 물어 물어. 자 정면을 한번 맞짱 떠봐. 그렇지. 왜? 왜 맛있는 프로그나토도 냅두고? 어? 더 맛있는 게 있잖아. 왜 나부터 노리는 거야? 쟤는 뭐 공격도 못하냐? 그냥 뭐 잡아먹히게 바쁘네. 와 잠깐만 메갈로드 덩치 커지는 거 봐요. 너무 잡아먹는 거 아니야? 몇 레벨짜리야 이 정도면은. 아 저 메갈로드 잡을 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아요. 오늘 이길 수 있을까? 오케이 우리 귀여운 고래상어 잡아먹고 8레벨까지 키웠습니다. 자 메갈로드 갔냐? 갔냐? 아이 뭐야 쟤 뭐해? 어 설마 너 끼겼니? 메갈로돈이 끼겼구나! 일로 와! 끼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죽여야 될 거 아니야? 왕! 왕! 와그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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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이거 메갈로돈 바로 잡아먹고 인생 역전하도록 하겠습니다! 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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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! 어! 어! 잠깐만! 야, 숨이 딸린다! 야, 왜 하필 이때 숨 딸리냐? 뒤는 잘 물었다! 야, 이거 저항 역시나 거셉니다! 어딜 도망쳐? 일로 와! 일로 와! 헉! 헉! 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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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! 컨트롤러 한번 잡아보자! 200 데미지면은 메갈로돈은 충분히 할만해! 이것이 컨트롤러! 최강 보스 메갈로돈 잡는 모습 열어볼게! 보셨습니까? 이게 갓 잡아올린 메갈로돈 회입니다 여러분. 와 어떻게 잡긴 잡았다. 역시 뒤잡으니까 할만하네요. 승리했다 승리했다. 11렙까지 단숨에 레벨업. 꿀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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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르르. 상어구역 최강자 제가 그 메갈로돈 그냥 뚜껑 해버렸잖아요. 이 똘마니들 한번 싹 다 정리하러 갑시다. 진정한 바다의 제왕은 저... 아예 정면 위험해. 너무 열받아. 프로그나토도네? 잠깐만 내가 26렙 찍으니까 제가 덩치가 더 큰 것 같은데요? 이거 한번 맞짱 따보기만 하겠다. 일로 와봐. 일로 와 이 자식아. 와그짝 와그짝. 야 안녕. 나 너랑 할만해. 너? 싸움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블랙팁 샤크 쭉쭉 먹고 가봅시다. 와, 근데 경험치 겁나게 안 오르네, 이거. 겁나 찔끔찔끔 올라가. 이거 봐. 이러가지고 어느 세월에 100레벨 찍어. 안 되겠습니다. 그냥 이 정도만 키우고 싹 다 정리하러 가봅시다. 체력이 4500인데. 메갈로돈하고도 할만하겠지 이 정도면. 50레벨 정도만 돼도 거의 뭐 진짜 모사사우루스급 이상으로 커지거든요. 얘가 덩치는 확실히 커. 준비시고 써세요. 와, 1100 데미지. 안되겠다 향유. 너 일로와. 향유부터 한번 잡아야겠어요. 안녕 향유야 오랜만이네. 싸워볼까 한번. 정면으로 들어와봐. 렛츠고. 300 데미지. 아 잠깐만 야 데미지 너무 안 들어간다. 아오 야 너무 아픈데? 오케이. 아마 형유교래가 체력이 한16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할 만합니다. 야
향유거래 정리 완료. 자, 일단 향유거래는 박살을 냈고요. 자, 다음 목표. 아까의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. 프로그나토돈, 드디어 이 녀석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조금 다를 거야, 친구야. 등치도 내가 아까보다 훨씬 더 커졌거든. 왁, 왁, 왁. 물어보라고, 자식아. 안 물어? 안 물으면 죽어, 임마. 왁. 와. 좋았어요. 이로써 프로그나토돈까지 정리 완료했습니다. 자, 일단 메갈로돈도 잡으면 크로노사우루스로 폐왕 먹는 거 성공하는 겁니다. 어딨어? 그렇지! 이리와봐. 아까랑 많이 다를 거야. 데미지가 한 차원 다르거든! 아! 뭐야 방금 데미지? 하하하하. 바다의 폐왕은 개뿔. 패배해버렸다. 에이.